자, 쇼미더템의 손재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투웨이 친환경 습도 관리팩이에요. 모도리사에서 만든 거고요. 보통 제습제랑 댐핏 이걸 따로 쓰잖아요. 근데 목재악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요, 단순 제습이 아니고요, 일정한 습도 유지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도리의 투웨이 습도 관리 팩은요, 악기에 가장 좋은 습도 49%를 기준으로 주변 습기를 빨아들이거나 아니면 내뱉으면서 일정한 습도 유지를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는 악기하고 인체에 모두 안전한 그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한번 까볼게요. 오, 개봉. 이건 이제 뭐 그냥 여기서 써야 돼. 내가 깐다. 네. 짠. 그럼 제품이 나왔습니다. 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악기에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그냥 케이스 열어두고 하지 않고 이제 악기 보호용으로 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에 바디 부분, 홀 부분에 하나 넣고요. 그리고 넥 부분에 하나 놔서 이제 두 개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최적화하고 가장 최고의 그 악기 보호에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에 원래 가격이 10,000원인데 지금 8,0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구입하셔가지고 악기 보호하시는데 좀 적합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리카겔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습도 조절기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습기 빨아들이는 그런 용도인데, 이거랑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좀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모도리 제품은 모도리 제품만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에 악기 보호 그리고 악기 습도 조절에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개봉을 했잖아요. 저희가 개봉 후 약 90일 정도 연장해서 사용을 가능하고요. 얘를 아까 전에 미개봉 상태에서는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봉한 다음에는 3개월 정도 이렇게 악기 보관을 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지금 매우 건조한 상태일 경우에 겨울철에는 얘를 약간 그 습도가 있는 곳에 좀 잠시 놔뒀다가 넣어놓으면 네, 좀 더 적합한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유념을 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카겔이나 이런 것보다는 젤타입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악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소재이면서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목표 습도를 유지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적이게 안정하게 그렇게 악기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꼭 케이스를 닫고 그리고 제품을 넣어두시는 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네요. 네. 악기 보호 그리고 습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습도 조절계 모도리 투웨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네요. 모도리 습도 조절 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